여러분들 안녕. 지금부터 캘리그라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학년 자유학기제 캘리그라피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는 책갈피를 준비해 왔거든요. 이런 모양의 책갈피를 어떻게 한번 써보고 싶은데, 지금 어떤 어구를 쓸지 모를 때 지금 사이트 페북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의 꽃 한송이 사이트를 제가 페북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되게 좋은 어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구들을 찾아가셔도 좋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 뭐 연애 얘기를 여러분 사랑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요. 이 중에 가장 짧게 쓸수 있는 어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쓸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책갈피 공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저는 한이 정도의 어구, 다른 누구도 아니라 너와 함께라서 이걸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다 쓰는 건 힘들고 좋은 파트 부분을 골라서 써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거를 써보고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펜으로 쓰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힘을 많이 줘가지고 쓰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그냥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네요. 이런 거를 한번 써보고 이런 거는 지금 쿠팡 사이트 가면 검색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 한번 가볼까요? 저는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서 지금 무지 엽서는 지금 여러분들 저번에 했듯이 이런 하얀색 엽서인데 지금 쌤은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이번에 주문을 했고 이것도 저번에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끈 같은 거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코팅, 아니, 끈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지 책갈피는, 오늘 쓴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크라프트지에 한번 써보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켈리 도구는 타케 펜입니다. 쿠레타케 여기 22호를 저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쿠레타케 펜이 나옵니다. 그 색깔별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중자를 썼고요. 22호를 썼고 지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거를 미리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사이트에서 예쁜 글귀를 몇 가지 찾아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바이.